자,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네. 매일 아침 감사합니다. 아, 네. 자, 오늘은 홀딩스 내 밑으로 다 모여. 우후훗. 네. 이거 너무 옛날. 감사해요. 우후훗. 이거 네. 너무 우리 때 그거 아니에요? 아니요, 요즘에 그 EBS 성우분께서 다시 하셔가지고 뜨잖아요. 아, 그래요? 네. EBS? EBS 그 성우님, 요즘에 뜨신 성우님 모르세요? 아, 네, 알아요. 그 네. 여성분. 그분이 라스에 나오셔서 했더니 유세윤 씨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해보세요. 내 밑으로 다 모여, 헤헷! 아, 이게 아닌가. 후후후시군요. 죄송해요. 어머, 웬일이에요. 외람됩니다만 귀엽습니다. 네. 시킨다고 저랑 다 유세윤 씨랑 동갑인가 하여튼. 그 정도 연령대이시군요. 네. 네. 자, 알겠습니다. 홀딩스는 소위 지주회사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주회사를 투자하는 투자 원칙이 또 따로 있고, 지주회사를 봐야 할 어떤 투자 시점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 제가 네. 십수년간 시장을 봐보니까. 네. 어떤 시점이고, 왜 지금 홀딩스 투자에 관심 갖고 계신지. 십수년간 봐도 어렵죠. 네. 이게 홀딩스가 홀딩스만 이제 네. 아, 이제 좀 지금 사실 불안하긴 하거든요. 시장이 지금. 아, 시장이 불안하고, 지금 일단 되게 네. 네. 그러니까 어렵죠. 뭔가 지금 불안하다면. 계란을 들고 낭떠러지에 서 있는 느낌인데 누가 한번 다 밀어가지고 발만 삐끗하면은 여기서 잘못될 수 있어요. 지금 보니까 시장 전체가요? 네. 그래서 이제부터는 홀딩스 아니면 비관론이 또 이제 리츠할 거. 비관론자가 아니라 비관론자는 전 싫어요. 그 비관론자는 이제 10년에 한 번씩 크게 이제 네. 한번 그때 스포트라이트를 봤거든요. 네. 루비니 교수님처럼. 예. 네, 모르지만 성이 루시고 이름이 비니신 분이 있어요. 네. 10년 그 비관론은 10년 만에 맞는 거를 참 그래요. 긍정론자인데 문제는 지금 여러 뭐 슈퍼사이클 얘기 많이 있었잖아요. 슈퍼사이클이 아니었잖아요. 지금 솔직히 인정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슈퍼사이클이 아닌데 슈퍼사이클이라고 했잖아요, 결국. 뭐에 여러 가지. 대한 슈퍼사이클? 더 이상 얘기를 안 할게요. 또 시작인가? 너무 놀란. 아니, 그거. 뭐에 지금 대한 슈퍼사이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로 너무 아니, 솔직히 말씀해 봅시다. 1월 달에 슈퍼사이클이라고 해서 사신 분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요? 아, 얘기 안 주어가 빠졌잖아요. 주어는 항상 없어요. 그래서 그 각도기를 잰다고 하죠. 각도기를 재서 주어는 없이 말하는 건데. 뭐 어쨌거나 이제 시장이 좀 어쨌든 어려워질 것 같다는 큰 그림에서. 굉장히 크게 휘말릴 가능성이 있어요. 폭풍에. 어쨌든 그래서 홀딩스가 네? 지금 타이밍이고 홀딩스들만이 안 올랐거든요. 홀딩스들만이.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타이밍에 맞춰서 갖고 왔고 이제 막 리츠 같은 거 할 거예요. 저 이제 리츠 같은 거 소개해 드릴 거라고요. 리츠. 부동산이요? 네. 리츠. 예. 아, 저희 주식 방송에서 부동산 소개하십니까? 아니요. 리츠가 주식이니까요. 농담입니다. 네. 그러니까 부동산은 자금이 커서 못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뭐 어떤 뉴스의 타이틀처럼 네. 커피 한 잔 값으로 뭐 건물에 투자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있는데 요즘에 좋더라고요. 리츠가. 리츠를 주식 시장에서 투자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리츠 많이 있잖아요. 여기 그냥 치시면 나오잖아요. 리츠라고 치면 뭐, 종목명에 나옵니까? 리츠라고 치면 다 나오죠. 지금 보니까 롯데 리츠도 있고요. 요즘에 제일 잘 간 거 A리츠 이런 거. A리츠는 리츠인데 100%가 갔어요. 뭐 이런 거 있거든요. 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막 홈플러스 가면서 야 이거 홈플러스 자리 너무 좋다 이거. 아 내가 이거 홈플러스 주인이었으면 임대료가 얼마야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맞아요. 홈플러스 그 투자한 리츠를 사면 되는 거고. 아. 그리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맨날 그 통행료 같은 거 있잖아요. 인천대교 가다 통행료. 아, 통행료 겁나 비싸네, 진짜. 이거 누가 받아먹는 거야, 이거. 그런 얘기 있잖아요. 네네. 얘네는 뭐야, 얘네는. 얘네는 경기가 어려우면 오히려 더 가격이 올라, 막. 올라요, 막. 통행료가 올라요. 그래서 막 승질이나 맨날 나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맞아요. 그 통행료 받아먹는데 또 있잖아요. 저도, 맥커리 인프라라고. 아, 맞아요. 저도 그래요. 남산 1호 터널 지나는데 네. 2,000원 내는 게 참. 아, 이게 뭐 성장주 투자를 하다가 이거라면 막 수익이 막. 수익률이 막 1%, 2%니까 작아 보이는데 이게 또 시장이 흔들릴 때는 피난처가 된다고요. 피난처가. 그리고 이거 사서 통행료를 내면 되겠군요. 예. 수익이 나면. 아 뭐 그렇게 말처럼 쉽진 않은데. 그렇죠. 말처럼 쉽진 그런, 않죠. 그런 개념이에요. 예. 그 오늘 주제가 아닌데 잠깐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대안, 시장이 지금 하여튼 시장이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에. 홀딩스가 위치가 낮아요. 되게 낮아요. 지금 낮은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일단 좀 위치 에너지가 낮은 걸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요. 네, 홀딩스가 안 올랐다. 지주회사들이 네. 오르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신데요. 네. 그 지주회사. 지주회사는 한마디로 네. 그 엄마 아빠죠. 엄마 아빠인데 거기 이제 자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녀들이 잘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근데 그래도 많으면 좀 확률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한 명만 낳는데 물론 이거 진짜 얘기는 아니에요. 그럼 집중 투자구나. 진짜 요즘 얘기는 아니에요. 진짜 요즘은 어쩔 수 없이 한 명을 낳을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힘드니까 누가 낳아요. 지금 막 돈 쏟아부어도 안 낳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한 명만 낳는데 한 명이 정말 이게 내가 정말 잘 키운다고 잘 될 확률도 있지만 못 될 확률도 있는 그렇죠. 거죠. 근데 네. 10명을 낳았어요, 만약에. 그럼 그래도 정말 10명 중에 정말 재수없게 10명이 다 나쁜 짓을 할, 그거는 좀 그렇잖아요. 네. 좀 그래도 어떤 올바르게 커서 누구 한 명은 성공하면 해서 확률이 올라가죠. 예를 들어 9명이 실패를 해도 한 명이 완전 그 집안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획을 긋는 앵커니 네. 같은 딸이 태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오, 갑자기 네. 갑자기 칭찬. 우리 피디님 같은 딸이 태어날 수도 그렇죠. 있는 그렇죠. 그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럴 수도 담당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지영 피디님 같은 딸을 낳아야 합니다. 네. 하지 말라고. 피디님이 따님이세요. 아, 따님 아니고 피디님이 여자 여성분이세요. 네. 얼굴이 안 나오셔서 모르는데 네. 되게 섬세하셔서.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아니 뭐 물론 그게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모든 자회사가 다 나빠 버릴 수가 있으니까. 근데 지금 오늘 소개시켜 드리는 그 홀딩스 회사들은 자회사 중에 몇 명의 자녀들이 좀 사고를 치고 조금 무리를 일으키고 막 이래서 안 좋은데 사정이 안 좋은데 몇몇 애들이 하드캐리를 이른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의 움직임도 기술적으로 굉장히 엄청 오랜만에 그러니까 7, 8년 만에 20개월 선을 돌파한다. 항상 그냥 기준이 20개월 선이에요. 20개월 월봉에서 선. 20개월 선을 돌파해야지만 어떤 장기 시세가 시작이 돼요. 아, 그래요? 근데 지금 다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서 하드캐리하는 자녀가 분명히 있다. 지금 있는 애들. 그런 애들을 노려봐야 될 것 같아요. 와, 그러면은 자식들이 잘 키운 자식이 집안을 일으켜 세우는 이른바 자회사들이 실적 개선하는 네. 홀딩스 지주회사를 찾아야겠네요. 네네. 어디가 있을까요? 오늘 두 개 준비했는데 식품에서 오리온 홀딩스랑 오리온. 그리고 AK홀딩스. AK홀딩스는 어디라고 나누기가 좀 그런데 화학도 있고 저기 유통도 있고 AK 항공도 있기 홀딩스. 때문에 예. AK홀딩스요. 다 위치에너지가 상대적으로 낮잖아요. 지금 많이 올라간 거에 비해서. 차트로 봤을 때. 예. 그래서 이런 걸로 가 있어야 떨어질 때도 폭이 적기 때문에 그나마 좀 손실을 제한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리온 홀딩스는 뭐 볼까요? 오리온이 중심이긴 하죠. 네. 오리온이 지금 인도에 아 사실 인도 좀 요즘에 하도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좀 저도 이미지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긴 해요. 코로나가 심해서. 아니 뭐 코로나로 뭐 갠지스강에 던지는 것까지는 그 사태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네. 자꾸 막 그 너무 그 성적인 문제가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너무 좀 심각하게 일어나더라고요. 네. 인간성에 대한 본질을 훼손하는 그런 자꾸 사태가 생겨서 좀 그런데 네. 어쨌든 시장으로 따지면 인구가 많으니까 다 노리는 시장이긴 한가 봐요. 그래서 오리온이 인도 라자스탄주에 현지 공장을 설립을 했잖아요. 이게 10번째래요. 중국에 5개가 있고 베트남에 2개, 러시아 2개. 그리고 인도에는 첫 번째로 오리온이 세운 거예요. 이제 오리온이 초코파이가 인도에서도 현지에서 생산돼서 팔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리온 홀딩스가 갑자기 바이오 사업을 시작한다고 좀 의아했는데 아, 그래요? 예. 지노믹트리라는 지노믹트리라는 바이오 회사랑 대장암 진단 키트 기술 도입 본계약을 체결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중국 대상으로 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오리온이 하던 사업과는 동떨어져 보이는데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오리온이 중국에서 중국 사람들을 꽉 잡고 있잖아요. 초코파이의 중국 이름은 하오리오유예요. 좋은 하오 친구. 아, 하오리오유. 하오리오유인데 그 얘기가 중국 사람들은 오랫동안 그 관계를 다지지 않으면 돈을 내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관심 문화라고 해서 오리온이 그래서 몇 수십 년 전부터 가서 그 무슨 초등학교에 막 축구장 잔디밭 깔아주고 막 재단하고 막 그 관계 돈독히 하려고 막 축구단 후원해주고 막 그런 작업을 엄청 물밑작업을 해놓은 상태에서 초코파이를 얹은 거예요. 그래서 된 거지 맨 땅에서 이걸 먹어주지 않았다. 아무리 맛있더라도. 그래서 그게 있잖아요. 그런 신뢰관계가 그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전혀 생뚱맞은 바이오 제품을 하더라도 오리온이 유통한다는 게 붙으면 좀 쉬울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전혀 동떨어진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브랜드 이미지의 신뢰가 이미 높아졌기 때문에. 근데 어차피 개발은 지노믹트리가 하는 거고 오리온이 직접 개발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오리온이 유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런 어쩐 바이오에서 위험성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뜯어보면. 근데 바이오를 왜 갑자기 바이오를 하게 됐을까요? 보니까 중국 대장암 환자가 미국의 4~5배가 된대요. 그리고 연간 28만 명이 대장암으로 사망해서 네. 이쪽을. 그리고 뭐 신약 개발 이런 것보다는 일단은 처음에는 진단 키트로 가볍게 시작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요거의 성과가 좀
이제 앞으로 조금 더 먼 미래에 봐야 될 네. 오리온 홀딩스의 새로운 자녀고요. 네. 새로운 자녀가 태어난 거예요. 바이오라는 자녀가 태어난 거고 오리온 네. 밑에. 네. 그리고 오리온 홀딩스 밑에 중에 제가 보기에는 이거 제주 용암수가 문제예요. 지금 제일 문제가. 그러니까 여기 기업 계획 들어가 보시면 나와요. 그 100% 지분율을 갖고 있는 게 오리온 제주 용암수. 그리고 오리온은 37% 정도 갖고 있고요. 쇼박스가 있어. 57.5%. 이거는 별로, 근데 이 쇼박스의 매출 비중은 별로 안 돼요. 그래서 영화가 흥행하든 망하든 그렇게 상관은 없어요. 여기서 그 뭐죠? 김윤석 씨 나온 거, 그거 개봉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그 전화로 수사하는 거. 그거 전화로 막 최면 수사하고 그 영화 개봉했었는데 그렇게 네. 잘 되진 않았어요. 네. 오리온 제주 용암수가 100% 있잖아요. 이게 문제거든요. 처음에 용암수가, 그러니까 이게 태생부터 별로 좀 안 좋은 게 뭐냐면 제주도에 삼다수가 있잖아요. 제주도 입장에서는 삼다수가 있는데 제주도 이름을 달고 다른 물이 나가는 것은 이거는 제주도의 물에 대한 어떤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이었기 때문에 네. 아주 제한적으로만 허가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제주 용암수를 하는데 이게 좀 처음에 좀 컨셉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에비앙하고 경쟁해서 아주 고급 물로 나갔는데 이 뒷맛이 무겁다는 얘기가 있는 이유가 이 미네랄이 함유가 많이 되어서 사람들은 굉장히 정말 깐깐하신가 봐요. 딱 마셨을 때 느끼신데요, 이미. 저는 솔직히 둔감을 잘 못 느끼겠는데 물을 마셨을 때 그 씹힌대요. 네. 씹힌데 원래 그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하다가 때문에 먹는 건데 이걸로 하다가 안 됐어요. 제주 용암수 사실은 지금 네, 네. 지금 안 됐고 왜냐하면 단가 자체가 높게 되어 있기 때문에 편의점 점주나 대형마트 점주 입장에서 네. 아니 삼다수나 이런 게 단가가 센데 인지도도 더 높고 백산수나 이런 거라지 갑자기 생뚱맞은 제주 용암수가 더 비싸게 들어오는데 그걸 누가 넣어줘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였던 거고 그래서 안 돼서. 지금 이번에 바꿨어요. 닥터유로. 닥터유로 바꿨어요. 앞에다가 닥터유 제주 용암수를 했거든요. 왜 닥터유를 했냐면 닥터유가 중국에서 터졌거든요, 지금. 중국에서 바쁜 그 현대인들 생활에 맞춰서 아침에 대용식으로 닥터유 에너지바를 먹기 시작해서 닥터유 에너지바가 터졌어요. 원래 초코파이 오감자가 터져 있었는데 거기다 에너지바가 터졌는데 닥터유 브랜드가 인지도가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닥터유를 갖다 딱 붙인 거예요. 그래서 아 물인데 되게 몸에 좋은 물 같은 느낌. 그래서 요 경수시장, 경수 딱딱한 아까 미네랄이 좀 많이 되고 이런 거. 그 시장을 공략을 하는데 이게 잘 돼야 됩니다. 이게 안 돼서 계속 그 조금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를 감안해도 그런 걸 감안해도 일단 어쨌든 주가가 모든 걸 알고 있다 이런 걸 믿는다면 이게 막 정말 개별주 세력이 장난칠 수 있는 주식은 아니잖아요. 오리온홀딩스가. 그렇죠. 네, 어쨌든 20개월 선을 뚫고 4월 달에 올라왔어요. 그게 무려 몇 년 만이냐면 2015년 5월 달 이후에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없었던 기술적 모습이 나타났을 때는 주목을 해야죠. 이게 수급의 변화와 어떤 스토리가 다 녹아들어가서 이 그림이 나온 거기 때문에 요거는 인정을 해야 돼요. 이거는 세력이 장난을 쳐서 움직일 수 있는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리온 홀딩스가 모든 걸 이런 거로 감안을 해도 이제 긴 터널을 벗어나서 올라올 수 있는 모멘텀은 있다고 판단이 된다. 됐기 때문에 수급이 이렇게 들어와서 차트를 저렇게 만들어놨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4월 달에 한번 올라오고 5월 달, 6월 달 조금 쉬고 있죠. 이럴 때 한번 공략해볼 수가 있지 않나. 아주 좋은 네. 위치 에너지가 네. 얼마까지, 낮은 위치 에너지인 것 같아요. 얼마까지 보세요? 일단은 뭐 60개월 선까지는 가지 않겠습니까? 60개월 선이 쭉 내려오겠지만 네. 계속 이렇게 하향을 하겠죠. 60개월 선이면 이렇게 하향을 하겠죠. 60개월 선은 60개월 동안 주가의 움직임을 평균 선으로 그려놓은 것이기 때문에 60개월이는 5년이죠. 5년간은 하락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 막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60개월 선에 영향을 미치려면 엄청 급등이 나오지 않는 이상 영향을 못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쭉 이게 내려올 거예요. 이렇게 쭉쭉쭉쭉. 네. 일단은 이렇게 하향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올라가면은 한 2만 원 선 근처, 19,000원, 2만 원 선까지 갔다가 여기서 한번 머리를 박겠죠. 머리를 박고 또 기회가 나오겠죠. 여기서. 근데 일단은 좀 18,000원, 19,000원까지는 좀 한 번은 나오지 않을까, 슈팅이 네. 한 번은.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 뒤에 용암수가 잘 돼야 된다. 네. 이게 저는 걸려요, 이게. 네. 또 이게 왜 욕심을 내시는지 아시겠죠. 오리온이 과자에서는 압도적인데, 네. 롯데칠성이나 다른 뭐 그 음료회사처럼 한국 코카콜라나 LG생활광역 한국 코카 이런 것처럼 음료가 없잖아요. 그래서 음료 시장을 공략하려다가 처음에 물을 선택을 한 건데 이게 생각만큼 쉬운 건 아니에요. 오리온이 네. 아무리 압도적으로 제거해서 1등이라고 하더라도 네. 이 음료 시장은 새로운 분야이기 때문에 네. 지금 굉장히 좀 위험성을 감수하고 뛰어든 겁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하루에 물 3리터를 먹는 제 입장에서 이 용암수를 마셔보지 않은 것은
정말 알려지지 않았다. 커피 안 마셔보셨죠? 네, 안 마셔봤어요. 예. 그만큼 아직도 인지도가 너무 네. 부족하고. 그러네요. 좀 미네랄 워터를 처음에는 좋아합니다만. 예, 처음에는 우여곡절이 많을 것입니다. 네. 자, 그리고 AK홀딩스도 가지고 나왔어요. 네, AK홀딩스는 조금 더 오르긴 했는데 이것도 네. 2018년 이후에 처음으로 3-4년 만에 20개월선 돌파가 올라오는데 이거 지금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왜냐하면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자식과 못 나가고 있는 자식 할게요. 잘 나가고 있어서 하드 캐리를 하는 자식은 애경 유아예요. 아, 하악이 이건... 다 좋았잖아요. 요즘에 좀 꺾이고 있지만 네. 뭐 아직도 효성 TNC는 고점을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네. 정말 그냥 미쳤죠. 효성 TNC랑 HMM 둘은 미친 것 같은데 그리고 금호석유, 대한유아 뭐 요즘에 좀 빠졌지만 다 좋았어요. 화학이 좋았고 화학은 기본적으로 경기가 회복되면 좋을 수밖에 없어요. 모든 곳에 다 쓰이기 때문에 애경유아는 무수포탈산이라고 PA 만드는데 이게 PVC의 첨가제인데 PVC가 어디서 나왔냐면 그 LG화학이나 하나케미칼이나 하나솔루션을 바뀌었죠. 하나솔루션의 하나케미칼에 보면 PVC를 만들어서 파는데 PVC가 이런 것도 PVC예요 지금. 이 우리 이 노트북 요 껍데기 이거 마우스 껍데기 이런 거 다 PVC고 장난감 그런 거 다 PVC거든요. 그리고 뭐 우리 창문의 틀 그거 다 PVC예요. 그러니까 전방 산업이 다 좋아지고 보면 페인트 도료 벽지 장판 PVC 여기에 전부 다 첨가제로 들어가는 것이 PA거든요. 그래서 애경유아가 실적이 좋아서 하드캐리를 했다. 그런데 사고를 친 애들이 있어요. 이 유통이 AK 플라자가 거의 망했다면 좋은 AK 플라자가 타격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AK 플라자가 그래도 지역의 백화점으로서 어느 정도 좀 활약을 했었거든요. 근데 AK 플라자 중에 분당점이 있는데 여기가 가장 명품이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분당점이 거기 루비똥, 디올, 프라다, 구찌 다 나갔어요 지금. 근데 이게 큰 문제가 뭐였냐면 여기 바로 현대백화점 판교점이 그렇죠. 들어오고 이게 망했어요. 맞아요. 현대백화점 판교점이 네. 거기에 딱 들어오니까 분당하고 판교의 거리가 너무 가까운데 그렇죠. 현대백화점 판교점에 명품을 싹 다 입점시키고 엄청 대규모로 지어버리다 보니까 여기가 다 죽어버렸어요. 완전. 게다가 현대백화점이잖아요. 예, 죽어버렸는데 코로나19를 또 맞아버렸어요. 그래서 AK 플라자는 지금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 여기서 이제 뭐, 요즘 뭐 하고 있냐면 막 전시하고 있어요. 이 명품이 철수된 거기다가 전시 체험 공간 아니면 먹을 거를 막 넣고 있는데 아직 그 아무리 그래도 백화점은 명품이 있어야 일단 와서 명품 매출이 80% 이상이에요. 신세계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명품을 산 다음에 일단 푸드코트로 가는 거지 푸드코트가 주력이 되려면 백화점의 의미가 없어요. F&B 사업을 해야죠. 근데 이게 지금 손실이 너무 커요. 네. 근데 이제 조금 얘는 이제 사고를 치내고 이제 조금 사고를 치다가 정신을 차리고 있는 애가 있어요. 제주항공. 사고를 쳐서 엄마 속을 겁나게 속이다가 엄청나게 속이다가 셋째. 갑자기 조금 예 머리에 땅 하고 얘가 하는 애가 있어요. 셋째가 이제 예 갑자기 나왔어. 똘똘한 셋째가 나왔습니다. 맞아 갑자기 정신을 차렸어요. 너무 반가운 거죠. 6월 8일 5일 후에요. 인천에서 사이판 노선이 부활했어요. 제주항공이 드디어 주 1회인데 정기 운항 하나 부활했고 그 다음에 바로 다음으로 8월 달에 괌 인천 괌을 한대요. 지금 네. 그러니까 드디어 국제선이 부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네, 드디어 국제선이 파이널리 그리고 이스타 이것도 좀 호재예요. 네. 이스타 항공이 무너졌잖아요. 이스타 항공 저가 항공 중에 TA 뭐 이스타 진에어 제주 있잖아요. 그 중에 이스타가 나가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만 나가 떨어져도 결국에 회복이 되면은 네 명이 먹던 걸 세 명이 먹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타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거고 결국 제주 항공에 인수가 안 됐기 때문에. 제주항공은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인수자금의 부담도 없고. 그래서 8월 달 되면 사이판 괌 요거 취항이 가능하다. 제주항공은 이제 말썽을 썩이다가 조금 살아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또 말썽을 썩이다 살아나는 넷째가 또 있어요. 애경산업. 애경산업 드디어 이 애경산업 주가를 보세요. 애경산업 주가도 드디어. 요즘에 이런 게 많아요. 몇 개 알려드릴까요? 배럴 있죠. 배럴. 네. 배럴하고 애경산업 보세요. 배럴이요. 네. 야 차트가 뭐예요? 똑같네요 이게. 종목명을 지어보세요. 어떤 게 어떤 건지 모르겠죠. 우와. 요즘에 이런 게 많아요. 바닥을 기고 속을 엄청나게 세게다가 밑에서 들어 올려가지고 20개선 좀 올라온 것들 있죠. 이거 또 있어요. 그리티. 우와. 똑같죠. 이런 것들만 노리시는 분도 있어요. 완전히 바닥을 기어가지고 원형 바닥을 막 속뚝 저기 가마솥을 막 누룽지까지 긁은 다음에 올라온 애들 있거든요. 이런 애들. 바닥을 기고 기다가. 이런 것만 노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거 네. 완전 바닥에 있는 것들. 네네. 다 이런데 아 그리티도 그 에코마케팅과 손잡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네요. 에코마케팅. 네. 그 애경산업이 올라오잖아요. 지금 올라오잖아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자 클리오를 보세요. 클리오도 이렇게 됐거든요. 저번에 클리오 여기서 코너에서
속에 나오고 급등했더라고요. 그 전분이 맞추셨더라고요. 근데 애경산업도 왜 이러냐면 애경산업이 원래 뜬 게 뭐예요? 견밀이 팩트. 팩트잖아요. 팩트. 팩트인가요? 팩트가 아니라? 팩트. 네, 팩트죠. 피죠? 네. 정확히 해야 돼요. 자, 그 요게 색조 화장품이잖아요. 팩트. 색조는 색조라고 해야 되잖아요. 파운데이션? 기초 그쵸, 파운데이션이니까? 이게 에이지 투애니스 에센스 커버 팩트 요게 네. 2013년에 홈쇼핑에서 히트치면서 얘네가 뜬 건데 그 이후에 노 마스크 시대가 오기 전에 계속 마스크를 하니까 안 하죠. 그냥 세럼만 바르고 있지 않았어요? 속에 화장하지 않았지 않았어요? 이게 묻거든요. 팩트 파운데이션 다 묻지 않아요? 묻어요, 립스틱은 더 묻어요. 묻고 묻기 때문에 안 하다가 지금 이게 조금 풀리기 시작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후속으로 애경산업도 지금 떴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모인 거예요. 보시면 다 보세요. 다 쳐볼까요? 애경유화. 자, 애경유화 보세요. 애경유화는 하드캐리 했잖아요. 이미 애경유화 차트를 보세요. 애경유화는 어디로 가 있나? 애경유화는 이미 급등을 했어요. 이렇게 이 집안을 살려내는 애고요. 제일 살려내는 애. 제일 말을 잘 듣고 학창 시절에도 사고도 안 치고. 그리고 이제 그 사회에 그 들어가서도 엄마 아빠 용돈 드리는 애예요. 그리고 애경산업 이제 사고 치다가 정신 차리고 있고. 네. 그리고 제주항공도 쳐보세요. 제주항공도 사고 치다가 이제 살아나고 있고. 네. 맞죠? 자식들이 그리고 다 잘 하고 있네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요거를 합쳐놓은 게 AK 홀딩스죠. 그래서 부모님 주식도 상당히 좋아요. 그렇죠. 이걸 합쳐놓은 게 AK 홀딩스. 이걸 네. 합쳐놓은 게 이미 좋지 않습니까? 이미 많이 오른 거 아닙니까? 이미 좋죠. 이미 네. 좋으나 우리 그런 거 다른 별로 안 거에 좋아해요. 비해 괜찮다. 다른 네. 거에 비해 제일 좋은 이 세상에 제일 좋은 주식은 뭐다? 싼 주식이다. 아, 그렇죠. 근데 급박하게 해서 뭐 성공도 하니까 모두 투어도 그렇게 했잖아요. 이제 늦었어요. 말에 올라타 이제 또 늦었어요 지금. 네. 자, 그러면 늦었어요. AK 홀딩스 아직 상대적으로 많이 못 올랐다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네, 상대적으로 아직 덜 올랐고 왜냐하면 지금 AK홀딩스의 지금의 이 모습은 애경유화가 많이 반영됐다고 보여요. 애경유화는 벌써 밑에 7,000원에서 15,000원 갔잖아요. 네. 네, 근데 보세요. 밑에 애경산업은 아직 반영 안 됐고 밑에 애경산업 네. 요게 올라오고 있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됐다 지금. 제주항공도 여기 올라오고 있고 지금 네. 제주항공 애경산업이 더 올라간 게 AK홀딩스에 좀 더 반영이 되면은 네. 조금 더 갈 수 있다. 네. 지금 전고점이 42,000원 정도에 있어요. 여기 2019년. 알겠습니다. 일단 좀 더 보세요. 이 밑에 거래량도 지금 엄청 실리고 있어요. 이제 지금. 최근에 최근에 보세요. 거래량이 이것도 뭐 거래량에서도 네. 추세선이 있거든요. 거래량의 고점과 고점 연결했는데 거래량이 폭발했잖아요, 지금. 소장님, 그럼 마지막으로 투자 의견을 정리할게요. 오리온 홀딩스와 AK 홀딩스가 투자 매력이 있고 이 가운데에서 AK 홀딩스보다는 오리온 홀딩스가 좀 더 개인적으로 매력이 더 있어 보이고 아니요. AK홀딩스요. AK 그래요? 네. 바뀌었습니까? 저 여기 아니요. 여기 찍어놓지. 아, 첫 번째 말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신 거죠? 좀 비싸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가치에 비해서는 아직 많이 네. 오른 것이 하여튼 아니다. 하여튼 뭐 이거 두 개만 일부라도 여러분 홀딩스를 지금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오른 것들. 지주회사. 알겠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순환매가 너무 빨리 돌고 이미 순환매가 돈 것들은 한 번씩 다 튀어버린 상태라 여기서 뒤늦게도 잡기가 너무 네. 부담스러운 상황이에요, 네. 지금. 알겠습니다. 자, 저희 그래서 잘 키운 자식인 오지현 PD님께서 빨리 끝내라고 하셔서 아, 네네. 네,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신 소장의 시그널 오늘은 오리온 홀딩스와 AK 홀딩스 지주회사에 투자할 때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